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영국 근대문학에서 가장 향토적이며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하는 여인들의 삶을 파헤친 토마스 하디의 알리샤의 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우리에게 그의 대표작인 테스, 귀향, 아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작품 알리샤의 일기는 자매간의 우정과 사랑이 짙게 배어있는 하디의 대표적인 단편입니다. 동생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언니와 동생의 연인이 던지는 뜨거운 구애를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물리치는 알리샤의 이야기인데요. 역시 운명을 주제로 한 하디 소설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알리샤의 일기 토마스 하디 지음 캐롤라인을 보내고 7월 7일 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집안을 서성거렸다. 사랑하는 동생 캐롤라인이 오늘 엄마와 함께 집을 떠났던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은 그들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엄마와 캐롤라인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우리 집과 친한 사이인 마레트의 초대를 받고 베르사유로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캐롤라인에게 프랑스와 파리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좋으리라는 계산도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캐롤라인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염려되었던 것은 캐롤라인의 어린애다운 천진난만한 기질과 얌전한 성품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녀의 성품은 이곳에 틀어박혀 살게 된 우리의 환경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 캐롤라인은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의 망아지에 대하여 못 견딜 정도로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던 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에게 내가 날마다 별일 없도록 망아지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캐롤라인은 그렇게 떠나고 나만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집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일만은 여느 때와 사정이 전혀 달라진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엄마는 잘 모르는 캐롤라인의 끈덕진 호기심에 시달리다 못해 아마도 곧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는 틀림없이 수없이 파리에 가자고 조를 것이고 역사가들이 칭송하여 맞이않는 요명한 고전적 궁전, 감옥, 왕과 왕비의 무덤을 그리고 공동묘지며 미술 진열관들, 왕실의 소유로 사냥터인 숲속을 이리저리 쏘다니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이전에 이미 그것들을 모두 구경했을 테니 구경하는 게 캐롤라인처럼 흥미롭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나도 따라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캐롤라인이 가사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닐 수 있으련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집에 남아있으니 말이다. 아버지를 뵈러 오는 신도들을 접대할 사람이나 아버지의 차 시중을 들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남을 수밖에. 7월 15일 나는 오늘 캐롤라인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기대하던 이야기는 한마디도 적지 않고 모두 쓸데없는 일들만 적어보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캐롤라인은 갑자기 화려한 파리에 났으니 어리둥절했던 모양이다. 이러한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캐롤라인에게 있어서 파리는 더욱더 화려하게 보였을 것이다. 캐롤라인, 만약 내가 파리에 살고 있었다면
그곳에도 또 다른 암흑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을. 사실 난 마레트가 그처럼 사교적인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 말씀대로 그들이 베르사유에 응가하게 된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구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면 생활비를 조금도 절약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영국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니 말이다. 캐롤라인이 말하는 엄마가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드라 휘스터 씨는 도대체 누구일까? 7월 18일, 캐롤라인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통해 나는 드라 휘스터 씨도 마레트의 많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영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잠시 베르사유에서 귀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능한 풍경화가인 동시에 해양화가라고 했다. 아마 그는 파리의 살롱에다 그의 그림을 출품한 모양이었다.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도 전시한 일이 있는 듯했다. 그의 작품 경향은 파리에서는 매우 이채를 띠는 대륙적 화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국적인, 즉 해양적인 모양이었다. 나는 그 사나이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나이나 신분, 그리고 그가 독신인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전혀 알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캐롤라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어떤 때는 가정을 이룬 중년 남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와 반대인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그의 방랑적인 생활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캐롤라인은 그를 두고 여행을 많이 하여 견문이 넓을 뿐만 아니라 영문학에 대한 조예도 매우 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7월 21일 캐롤라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캐롤라인이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들과 마레트의 친구라고 신비스럽게 지적한 사람은 혹시 드라 휘스트 씨가 아닌지. 아마 그의 연구 분야로 보아 나의 추측은 틀림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에 대한 캐롤라인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귀여운 캐롤라인이 혹시 그 사나이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생각 때문에 15분 동안이나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는 그의 나이에 관하여 의심할 나위도 없게 되었다. 어린 캐롤라인을 위하여 얼마나 안타깝고 위태로운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엄마가 이런 일에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런데 엄마는 무슨 일이나 대범하게 대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사실 캐롤라인에 관하여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내가 캐롤라인과 함께 갔다면 끈질기게 그 사나이를 감시하여 그 사나이의 속셈을 반드시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성격이 캐롤라인보다 훨씬 더 야무진 모양이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캐롤라인의 사소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비애를 얼마나 많이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었는지 모른다. 캐롤라인은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신비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흥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도 없이 내가 그녀를 그 사나이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사나이는 캐롤라인의 일시적인 친구일 뿐으로 나중에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다. 7월 24일. 과연 나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독신자라는 것이다.
만일 드라휘스터 씨가 결혼할 의향이 있었다면 하는 사연이 편지 속에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천진난만한 캐롤라인은 이런 말까지 써 보냈던 것이다. 만일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수염도 매끈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그는 나에게 말했어. 이 말이 그들 사이의 친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도대체 엄마는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엄마는 캐롤라인의 이러한 관계를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아버지께 보낸 편지 속에 그 일에 대하여 왜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는지, 캐롤라인은 그녀의 망아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살펴 달라고 내게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나는 날마다 망아지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떠나기 전에는 그토록 망아지 염려를 하던 캐롤라인이 지금은 편지 속에서나마 망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다니 아마 귀여운 짐승에 대한 생각은 차츰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8월 3일 망아지에 대한 캐롤라인의 무관심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어느덧 편지를 받은 것도 10여일 전의 일이 되고 말았다. 엄마가 짧은 글이나마 보내주지 않았다면 캐롤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를 일이다. 8월 5일 여러 통의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하였다. 캐롤라인에게서 엄마에게서 온 것인데 아버지께서도 각각 한 통씩 왔다. 최근에 캐롤라인이 보내온 편지에서 은근히 내비치던 일이 하나의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동생 캐롤라인과 드라 휘스터 씨 사이에는 약혼과 거의 비슷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캐롤라인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모양이었으며 엄마와 마레트 씨 가족들도 매우 만족하는 눈치였다. 마레트 씨 가족과 엄마는 그의 젊은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보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 테지. 그렇지만 내가 캐롤라인의 언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도 몹시 놀라셨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막바지 이를 때까지 아버지께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은 것을 무척 섭섭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너무도 선량한 분이라 그런 말씀을 더 놓고 하시지 않았다. 아마도 이번 일이 너무도 좋은 일이었다면 구태여 아버지와 나의 의견이 방해가 될 리는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일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틀림없이 얼마 전부터 이런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캐롤라인도 드라 휘스터 씨를 막연하게 마레트의 친구로 여기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애인이라고 밝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드라 휘스터 씨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사윗감으로는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나 또는 보다 더 안정적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종족이나 나라, 종교의 차별 같은 관념은 날로 희박해지고 애국심마저 죄악시되는 형편이니 가장 소중한 것은 그 개인의 사람 됨됨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베르사유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국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그것도 알수 없었다. 8월 7일 캐롤라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 편지 속에는 나의 의혹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지 몇 가지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었다. 캐롤라인은 이렇게 말했다. 샤를르는 지금 베르사유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직업 관계상 결코 그곳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상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 아니라면 캐롤라인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상관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해마다 풍경화와 온화의 경치 같은 것을 출품한다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인기가 있는 작가인 모양이다. 따라서 수입도 넉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살림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아버지가 내게 주려고 따로 몫을 만들어 두신 것에서 일부를 떼어 그들에게 더 주셔도 상관없다. 실은 내가 먼저 그것이 필요하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캐롤라인에게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여동생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게 하는 태도며 매력적인 용모에 유득한 인격자라고 밝혀놓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막연한 표현인가. 차라리 그의 동작이나 음성, 행동, 사상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지금의 캐롤라인에게는 아마도 그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분별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캐롤라인은 순수한 그대로의 글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영광 속에서 광채를 바라고 있는 그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생은 일찍이 누리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사나이로 그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이는 두 살밖에 적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섯 살쯤 어려 보이는 어린애 같은 캐롤라인이 나보다 먼저 약혼을 하다니.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8월 16일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샤르르는 그들의 결혼을 금년에 하나 내년에 하나 마찬가지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엄마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시켜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숙명은 있는 거라며 잠자코 받아들였다. 그리고 엄마와 캐롤라인은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곧 돌아올 모양이다. 캐롤라인은 아버지와 내가 찬성한다면 그들의 결혼 날짜를 석 달 후인 동짓날로 정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식은 이 동네에서 하겠다며 나들어 캐롤라인의 덜러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일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순진하게도 고색이 창연한 우리 교회의 성단에서 그녀 자신은 주연으로서 외국 신사는 마치 신선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를 끼고 의기양양하게 사라지는 낭만적인 연극의 한 토막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듯한 환상을 그리고 있었다. 캐롤라인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그녀를 찾아가 몇 달씩 머물러 있다면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 캐롤라인, 너의 순박한 이야기는 정말 귀엽기만 하구나. 그러나 막상 그러한 경우가 닥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서글퍼서 견딜 수가 없구나. 사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었고 충고자가 되었으며 둘도 없는 친구가 아니었니. 그러나 앞으로는 영영 그럴 수가 없을 거야. 분명히 드라페스터시라는 사람은 연약하고 민감한 캐롤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시 없는 배필일 것이다.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어제 캐롤라인의 눈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캐롤라인을 위해 하루속히 그를 만나보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귀여운 내 동생을 데려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를 샅샅이 알아보아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약혼은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 이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속히 이루어진 결혼이 행복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도 매우 흡족해 하시는 모양이니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8월 20일
오늘 아침 뜻밖의 소식에 우리는 근심에 휩싸이고 말았다. 밤 11시 반이 되도록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기를 쓰려고 펜을 든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갑자기 엄마가 베르사유에서 병이 났는데 매우 위독한 모양이었다. 엄마는 캐롤라인을 데리고 하루 이틀 안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병 안으로 기동조차 하지 못한다니 출발이 늦어질 것이다. 엄마처럼 비대하신 분이 뇌출혈이라니 듣는 것만 하여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캐롤라인이나 마레트시 가족이 과장을 하여 기별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 편지를 받자마자 아버지는 곧 엄마에게 가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하루 종일 아버지의 출발 준비를 갖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이므로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대신 설교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었다. 날짜가 너무도 촉박하여 그것은 수월치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 늙은 덕테일 씨가 그 일을 맡게 되었고 전도사 하이만 씨가 성경을 낭독하기로 하였다. 엄마를 기다리기가 너무도 초조하고 안타깝다.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놨을 것을. 하지만 누구든 한 사람은 집에 남아있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결국 내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 조지는 아버지가 막차를 타실 수 있도록 정거장까지 모셔다 드렸다. 그 차를 타시면 아버지는 밤중에 연락선을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새벽녘엔 아브라함에 내리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본래 바다를 싫어하신다. 그러니 밤에 배를 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아버지께서 제발 별 탈 없이 엄마에게로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아버지는 늘 집에만 계셔서 작은 고생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므로 몹시 걱정이 되었다. 더구나 엄마의 병환으로 말미암아 떠나셨으니 아버지의 이번 여행은 몹시 우울할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갈걸 하는 생각이 든다. 8월 21일 지금쯤은 아버지가 파리에 도착하셨을 거다. 편지가 왔다. 그 사연은 아버지가 오시기를 몹시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엄마의 병환은 점점 악화되어 그들은 경황이 없는 모양이었다. 캐롤라인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엄마를 뵐 수 있다면 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 못했을까? 나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 창가를 거닐다 다시 돌아와 펜을 들었다. 만일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가엾은 캐롤라인의 결혼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제발 임종 전에 도착하실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도 나도 본일 없는 더라 휘스터 씨와 캐롤라인에 대한 부탁의 말이라도 들으실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러한 위기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내가 집에 남아있으며 불안에 휩싸여 초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월 23일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가엾은 캐롤라인은 얼마나 비통해 할 것인가. 그 애는 언제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는데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일찍 도착하셔서 되도록 빨리 캐롤라인의 결혼식을 올려달라는 엄마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다고 한다. 그것만 해도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드라 휘스터 씨는 엄마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이다. 이제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께 부여된 신성한 의무가 되어버렸다. 9월 10일 나는 보름 동안이나 일기장에 손을 대지 않았다. 너무도 슬픈 일들이라 종이 위에 그것을 기록할 기운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에 적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의 유해는 집으로 모셔온 후 우리 교관에 안치되었다. 엄마는 전부터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는 굳이 선산에 있는 전 부인의 무덤 옆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납골당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나이에게 사랑을 받아오던 두 여인이 나란히 누워있는 광경을 보았다. 나는 캐롤라인이 곁에 서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꿈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어쩌면 나와 캐롤라인도 한 사나이의 사랑을 받다가 저들처럼 함께 묻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회개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형제이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캐롤라인은 내 손을 잡으며 그곳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넌지시 말하였다. 9월 14일 결혼은 기약도 없이 연기되었다. 캐롤라인은 마치 몽유병을 앓다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 말도 없이 조용하게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전처럼 캐롤라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었다. 캐롤라인은 드라 휘스터 씨에게 애초의 계획대로 이 가을에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편지를 냈던 것이다. 나는 기왕 그와 결혼할 것이라면 그처럼 오랫동안 연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낸들 어찌하랴. 10월 20일 나는 캐롤라인을 위로하느라 일기 쓸 여유도 없었다. 동생은 나보다 엄마와 더 가까웠던 모양이다. 캐롤라인은 한 번도 집을 떠나 멀리 있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한 몸을 간수할 줄도 몰랐다. 게다가 처음 당하는 불행과 그 불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마치 폭풍에 시달린 백합꽃처럼 불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상처를 받아도 곧 아무는 성격이었으므로 슬픔이 가져다 준 커다란 괴로움도 이미 발산시켜 버렸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혼을 너무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베르사유에 있을 때 경황이 없어 그를 만나게 되었지만 드라 휘스터 씨의 성격이나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다. 지금 아버지는 그의 청혼에 만족하고 있다. 캐롤라인의 약혼자는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모양이니 이상한 노릇이었다. 캐롤라인이 나에게 보내준 그의 사진을 볼 것 같으면 다분히 그의 용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용모에서만 그러한 분위기가 풍기는 것은 아니었다. 뭐라고 해야 좋을 것인가? 그에게는 분명히 어떤 매력이나 마력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아마 캐롤라인이 그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고 자상하게 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나 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사진에서 얼굴과 머리통이 두드러지게 잘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입모습은 수염에 가려서 알 수 없었지만 반달 같은 눈썹은 자연을 애호할 것이며 그림을 그리는 그의 낭만적인 기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러한 용모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드럽고 인정도 많을 것이며 또한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월 30일 어머니를 여윈 슬픔이 차츰 가시게 되자 캐롤라인의 드라 휘스터 씨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다. 요즘 캐롤라인은 늘 글을 그리며 마치 논문이라도 쓰는 듯 긴 편지를 쓰고 있었다. 드라 휘스터 씨가 약속대로 우리를 곧 방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을 때 캐롤라인의 실망하는 모습은 정말 가여워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실망하였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가을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폴란드의 아름다운 하늘빛을 그의 화폭에 담기 위해 떠날 준비를 갖추었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초에나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캐롤라인이 최근에 당한 뜻밖의 불행과 그가 바라던 결혼식의 연기, 샤를르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애정,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녀에게 달려와 주어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명예도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캐롤라인은 쾌활하고 낙관적인 성격이므로 기다리는 기간도 곧 지루하지 않게 넘길 것이다. 마음이 쏠리는 사나이와의 만남. 2월 16일.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단조로웠기 때문에 겨울 동안 일기장에 적을 만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기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캐롤라인의 앞날에 대한 구상을 적어보기 위하여 다시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캐롤라인은 엄마의 죽음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드라 페스터 씨와의 결혼을 언제까지 연기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가 가을에 이곳에 오게 되면 의논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이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늘까지 밀어오고 있었다. 캐롤라인은 그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아무 때나 그가 그녀를 방문할 때 상의하여 대기하자고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여성의 입장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당돌한 것은 아닌가 하고 무척 염려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드라 페스터 씨는 캐롤라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므로 그는 자기대로 약속을 지켰을 따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실 캐롤라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드라 페스터 씨가 요즘에는 전혀 결혼에 대하여 채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캐롤라인을 독점하고 싶어 초조해하던 처음의 정열은 사라지고 그를 애타게 하던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하여 혼자 섭섭한 생각을 남몰래 지니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변함없이 캐롤라인을 사랑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캐롤라인은 정말로 귀여운 여자이다. 세상 사나이들은 애인이 눈앞이 없으면 소홀해지는가 보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참아야만 한다. 그처럼 비상한 존재는 여러모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캐롤라인은 이러한 일을 명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느 처녀들보다도 잘 참아낸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는 늦어도 4월 하순이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이 아닌가. 4월 5일 캐롤라인은 드라 페스터 씨의 편지를 받고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부당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드라 페스터 씨는 5월에 직업적인 일로 반드시 런던에 와야 할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니 풍랑이 이처럼 사나운 때에 애써 왔다가 금방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 5월이 되면 그가 오고 가는 길에라도 우리를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캐롤라인도 결혼을 하고 나면 세상의 이치를 좀 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너무도 철이 없어 모든 이치를 알아듣도록 타일러도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리에게는 결혼 예복을 마련하는 등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아무래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런 것을 여유 있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서서히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캐롤라인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결혼식을 올리게 해야 한다. 아무리 상을 당했다지만 반상복을 입혀서 결혼식을 올릴 수야 없지 않은가. 만약 엄마가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여느 때는 그처럼 온순하던 캐롤라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므로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4월 30일. 4월은 마치 제비가 먹이를 찾아 날아가듯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만 같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캐롤라인과 더불어 나까지도 덩달아 들떠있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는 틀림없이 열흘 안으로 오겠다는 소식을 보내왔던 것이다. 5월 9일 오후 4시였다. 아무래도 나는 너무 들떠있는 것 같다. 글도 잘 써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방을 나서기 전에 무엇이든 반드시 적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이처럼 흥분한 이유는 기대했던 일에서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도 캐롤라인과 마찬가지로 결국 천진난만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드라 페스트 씨가 내일이나 오련히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지금 막 집에 도착하였다. 아버지 역시 우리처럼 그가 24시간 안에 못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편지가 오기 조금 전에 이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의 헌당식에 가고 없었다. 우리는 샤를의 편지를 읽고 뜻밖에도 일 처리가 빨리 끝나 편지를 뒤따라 한두 시간 후에는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예정된 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마차를 보냈고 팽팽한 하프의 줄처럼 긴장하여 마차 바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자갈길 위를 구르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우리는 누가 그를 맞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치로 보아서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본래 마음이 약함으로 그 일을 피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캐롤라인에게 마땅히 내가 나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가슴을 설레며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홀이며 눈에 두드러지도록 텅 빈 이 집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집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아래층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위층 층계 중턱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홀을 지나 응접실로 들어가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경쾌한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뒤이어 하인이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단둘이서 얼마나 재회를 기뻐했을까. 검은 상복을 입고 살며시 쳐다보는 모습은 틀림없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캐롤라인은 우는 모양이었다.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겠지. 가엾은 캐롤라인. 그러나 지금은 무한한 행복에 잠겨 있을 거야.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캐롤라인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겨 결국은 올 수 없게 된 것을 몹시 염려하였다는 이야기며 어떻게 이제야 오느냐는 정다운 책망 비슷한 이야기들을 소근거리고 있을 테지. 지금 막 그의 두 개의 여행 가방이 층계를 지나 방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아마 나도 내려가 보아야 할 것이다. 잠시 후에 다시 적는다. 나는 그 일을 정말 보았다. 난 이렇게 싱겁게 맞는 것이 무척 어색하였다. 그의 짐이 2층으로 옮겨진 다음 내가 방을 나와 층계를 내려가려는 참이었다. 내가 층계 첫 계단을 내디디려 할 때 아래층 홀에 무엇인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천막과 그림 받침 그리고 막대기와 캔버스 구름이었다.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열리더니 두 약혼자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보지 말고 지나쳐 주기를 바랐다. 내가 그들 틈에 끼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청계 맨 앞에 서 있었으므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사실 나도 내려갔어야 할 것을 정신나간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내려가기 전에 캐롤라인은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곧 마음을 돌리고 이리로 와서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것만이 내 격에 맞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미남인 것 같다. 외모에도 특이한 매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추측은 틀림없이 들어맞았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캐롤라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나는 내려가야 한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응접실에 차를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는가. 밤 11시였다. 나는 드라 페스터시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다른 여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런지 나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노라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탁 트일 뿐 아니라 죽마 위에라도 올라간 것처럼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보기 좋은 지성적인 이마, 흠이 없는 눈썹, 검은 머리, 검은 눈, 활발한 동작, 그리고 그의 음성은 남성의 음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드러웠다. 우리는 그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예술이 그처럼 많은 희생이나 신중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예술의 영역에는 속된 돈벌이를 하는 길과 고귀한 목적을 지향하는 두 가닥 길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반 대중들에게 등한시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중의 한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틀림없이 후자를 택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캐롤라인이 그러한 남편을 맡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그러므로 그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캐롤라인은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가 캐롤라인에게서 그에게 알맞은 이지적이며 풍성한 정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알수 없지만 캐롤라인의 단순한 견해에 실망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정말로 캐롤라인에게서 진정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생토록 그와 같은 애정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잠시 동안 그와 내가 단둘이 남아있을 때, 캐롤라인은 이야기 끝이든 편지 속에 쓰든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가 이 집안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그의 말을 듣자 나는 매우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캐롤라인이 제 이야기만 쓰고 말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는 했지만 내가 뜻밖의 그의 눈에 띄인 까닭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두세 번이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요즘에는 별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공연히 가슴이 설레었다. 그리고 그는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몹시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 자신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의 당황하는 빛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처럼 당황하는 것으로 보아 그도 별로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5월 10일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응접실에서 드라 페스터시와 함께 풍경화와 유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이미 잠이 드셨으므로 우리 셋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너무 떠벌리지 않으려고 책장에서 현대 화가들이라는 책을 뽑아 읽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 애인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샤를르는 그들 대화 속에 나를 끌어넣으려고 하며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책을 옆으로 밀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되도록 캐롤라인이 이야기하도록 양보하였다. 그녀의 회화 예술에 대한 조예는 귀엽다고 해야 좋을 정도로 미숙하고 유치하였지만 내일 날씨가 좋으면 우리 셋은 회리보은 숲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샤르르는 거기서 오늘 밤 그가 이야기해준 채색 원리의 실증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샤를르의 관심이 캐롤라인보다 나에게로 쏠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이르면 뒤에 떨어져 있다가 살짝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그들 둘만이 즐기다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캐롤라인과 가장 친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에 대한 캐롤라인의 호기심을 좌우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5월 11일 밤이 늦도록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생각도 못해 촛불을 켜고 펜을 들었다. 이처럼 마음이 설레는 것은 아마도 오늘 낮에 일어난 일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예 그 일에 대하여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그 일을 알고 싶지 않았다. 캐롤라인과 샤르르 그리고 나는 셋이서 예정대로 회리보은 숲으로 향하였다. 샤르르를 가운데 세우고 우리는 나란히 숲을 길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곧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샤르르와 나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캐롤라인은 그의 곁에 서서 다람쥐와 새들을 바라보며 천진난만하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곧 뒤에 쳐져서 나무 사이를 돌아 집으로 뻗친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 걸음을 옮기다가 한 모퉁이에 이르자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서 있는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캐롤라인은 어디 있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곧 오겠죠. 우리 뒤에 당신이 안 계신 것을 보자 혹시 길을 잃으신 것은 아닌가 하고 캐롤라인은 당신을 찾으러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리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캐롤라인을 찾으러 되돌아갔지만 캐롤라인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 둘은 한 시간 이상이나 숲속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캐롤라인은 잠시 동안 우리를 찾아다니다 지쳐서 단념하고 조금 전에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캐롤라인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그녀를 애써 찾으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는 것을 깨닫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이처럼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캐롤라인은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요?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도 그는 이렇게 대꾸할 뿐이었다. 염려 마세요. 이 숲속에서는 아무데서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던데요. 이야기나 나누며 걸읍시다. 사모하던 분과 함께 거닐게 된 이 기회가 나에게서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 밖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인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던가. 좀 더 침착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아마 내가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다. 단순하고 선량한 캐롤라인은 언니를 믿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였다. 알리샤의 괴로움 5월 15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어혹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나에게 지나치리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속되게 들린다면
그는 나에게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캐롤라인에 대한 애정은 마치 오노이의 사랑이나 다름없는 형국이었다. 그리하여 나의 괴로움은 이로다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담. 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다. 이러한 공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는 분은 주님뿐이다. 나는 그로하여금 캐롤라인을 배반하도록 충동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일부러 그와의 접촉을 피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이 만날 때에도 그 틈에 끼지 않으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러나 그러한 나의 수고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이러한 불행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도 아마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불행이 일어날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이러한 배신 행위를 막기 위해 기꺼이 친구의 집에라도 찾아갔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반갑게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캐롤라인을 위해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 않았던가. 나의 짐작은 틀림이 없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도 감히 그것을 사실로 여길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의 행동은 내가 전혀 의혹을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몇 장의 내 사진이 우편으로 날아왔다. 우리는 아침 식탁에서 그 사진을 서로 돌려가며 보며 제각각 평을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사진을 잠깐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나는 한 시간 후에 내 방에 돌아왔어야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샤르르는 문을 등지고 테이블 옆에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더니 그 중에 한 장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살며시 빠져나왔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지금까지의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해주는 가장 극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한단 말인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캐롤라인에게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더구나 샤를르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무슨 참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오직 조금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지금의 나로서는 그와의 접근이 괴롭기만 하여 이제는 그와 만날 용기조차 없어서 버렸다. 이 괴롭고 복잡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인가. 5월 19일,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를 피한 것이 도리어 그의 마음을 더욱더 들뜨게 한 모양이었다. 나는 채소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를 떠들어 채소밭에 들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며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가 밭에 들어와 있었다. 정원은 사방이 담장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정원지기마저 없었으므로 그야말로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다시 없는 장소였다. 그는 아스파라거스 화단을 지나 내게로 다가왔다. 알리샤, 내가 이곳에 온 까닭을 아시겠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차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리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캐롤라인에 대한 감정 역시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귀여운 생각에서
아끼고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애정이지요. 맞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한대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캐롤라인에 대한 나의 감정을 나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나의 경솔함은 책망받아 마땅하지요. 나는 여러 날을 두고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약혼 전에 당신을 만나지 못한 이상 끝내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내가 이 집에 오던 날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나는 불현듯 생각했어요. 바로 내가 찾고 기다리던 여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부터 당신에게 걷잡을 수 없는 연정을 쏟아왔어요. 대답해 주세요.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드라 휘스트 씨. 나는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난처한 처지를 분명히 말했던 것 같다. 캐롤라인에게 알려야겠어요. 아마 나도 캐롤라인의 사랑을 잘못 받아들였나 보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당신의 의향에 달려 있어요. 저는 감히 입을 열 수가 없군요. 단지 이러한 일은 무서운 배신 행위라는 것밖에. 내가 잠시나마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일은 매우 고약한 사건이었어요. 캐롤라인과의 신의를 지켜주세요. 동생의 여린 마음을, 여린 가슴을 헤아려 주세요. 캐롤라인의 당신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만약 캐롤라인이 이 일을 한다면 그 애는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동생은 결코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행복이 짓밟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녀와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녀를 위해서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샤를레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부디 내 앞에서 물러가라고 눈물로 애원하였다. 그는 내 청을 들어주었다. 나는 그가 물러간 후 정원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캐롤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월 20일. 어제는 일기를 매우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말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나는 그야말로 명백한 나의 판단을 무시하며 감히 바라서는 안될 희망과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사실을 적어 내려갈 용기조차 없지만 그래도 펜을 들어 종이에나마 적으면 나의 괴로움은 다소 줄어들 것 같아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제는 나도 자신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들지 않는다. 물론 나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는 없다. 나는 캐롤라인의 약혼자를 사랑하고 그도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사랑을 움트게 해준 어제오늘의 정렬이 아니다. 나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의지를 초월한 것이었다. 어제 우리가 주고받은 이야기는 오히려 이것을 억제하였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아,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주여, 부디 저희들의 배신 행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5월 25일, 모든 것이 막연하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앞날도 암담하기만 하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채 하면서도 몹시 바쁜 척 숲속 천막 안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드라 휘스트 씨와 캐롤라인이 남몰래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캐롤라인은 외롭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거절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캐롤라인과의 신의를 지켜보려는 노력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후부터는 별다른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 아, 나에게도 신과 같은 자제 능력과 순교자의 희생정신이 깃들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5월 21일.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마치 비극의 한막이 끝났다고나 할까. 그는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본래 이런 문제를 강요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 분이었으므로 캐롤라인과의 결혼을 언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그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두 여인은 너무도 무력한 것이다. 사나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오고 싶을 때면 오고 가고 싶을 때면 떠나버린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예의만 지킬 뿐 한마디의 질문이나 충고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드라 휘스터 씨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사람이라는 즉 일종의 불가침적인 존재로 생각했으므로 그에게 충고나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돌아가신 엄마를 모독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치 이것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드라 휘스터 씨가 떠나는 최후의 순간에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모든 것이 분명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미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질문에 대해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지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 아마도 웰리본 교구에서는 다시 그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6월 7일, 드라 휘스터 씨에게서 두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한 통은 캐롤라인에게, 한 통은 나에게 온 것이었다. 캐롤라인은 편지를 읽고 나서 몹시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마도 편지 속에 별로 다정한 사연이 적혀 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게 온 것은 보통 편지지에 쓴 5성의 편지였다. 나는 다 읽고 나서 캐롤라인에게 넘겨주었다. 봉투 밑에 또한 장의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이 종이 조각이야말로 그의 심정을 담은 절절한 소식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흥분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몇 번씩이나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조심조심 되풀이하여 글을 읽었다. 그는 형언할 수 없이 불행하다고 하며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를 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나였다면 나는 왜 그를 만났단 말인가? 6월 12일. 귀여운 캐롤라인은 의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입맛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마음도 상하기 마련인가 보다. 캐롤라인에게 보내온 그의 편지는 점점 냉담해지는 것이었다. 물론 편지는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지만 그는 나에게는 다시는 편지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아마 편지를 띄워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와 나, 그리고 캐롤라인은 모두 침통한 우울 속에 잠겨버렸다.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변덕스러운 것일까? 캐롤라인을 위하여 9월 19일, 불안과 근심에 휩싸인 채석 달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다. 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에게 펜을 들었다. 우리의 가장 큰 괴로움은 가엾은 캐롤라인의 병세였다. 그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그것이 오늘은 더욱더 악화되고 만 것이다. 캐롤라인의 병세는 위독해졌다. 의사는 심리적 타격에서 생긴 그녀의 병은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다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나는 좀더 일찍 샤를르에게 소식을 전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가 막심하였다. 그러나 캐롤라인이 말리는 일이라 억지로 소식을 전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캐롤라인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녀의 섣부른 자존심 때문인 것을 어리석은 나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가. 9월 26일, 샤르르가 찾아와 캐롤라인과 만났다. 그는 몹시 놀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샤를르에게 동생 캐롤라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가 그녀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캐롤라인의 병이 회복되면 그는 결혼 문제를 다시 꺼낼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입을 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조그마한 일에도 캐롤라인이 몹시 흥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9월 28일 의무와 이기심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민하던 끝에 나는 다시는 이러한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무수히 기도를 올렸다. 나는 캐롤라인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지금 캐롤라인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그에게 애원하였다. 가엾은 캐롤라인은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한 예식만이 캐롤라인의 마지막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샤르르도 기꺼이 승낙하면서 자기도 이미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이행 못하는 까닭을 나에게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법률로는 캐롤라인이 그의 아내로서 죽게 되면 그녀의 언니인 나와는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나와의 결혼이 캐롤라인의 생명을 분명히 구할 수만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당신과도 떨어져 있으면 캐롤라인처럼 마음씨가 고운 여인에게 만족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일도 캐롤라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나는 캐롤라인도 당신도 모두 잃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9월 29일 샤르르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절하였다. 나는 그 순간 한 가지 묘책이 떠올라 샤를르에게 눈짓이 이야기했다. 캐롤라인의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형식적인 결혼을 승낙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반드시 법적인 결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 캐롤라인의 병들고 허약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승낙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으며 캐롤라인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캐롤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언제든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며 만일 그와 반대로 캐롤라인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들의 결혼이 정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다시 식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번거로운 일을 막기 위해 나는 머리가 백발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잡혀 사르르의 나에 대한 정열이 한낱 지난 날의 추억으로 생각하게 될 때까지 멀리 떠나버리리라. 나는 이러한 생각을 샤르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9월 30일 나는 샤르르에게 수없이 졸라댔다. 그러나 그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으므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만일 캐롤라인이 죽으면 1년 후에는 반드시 그와 결혼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긴장한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있을 법한 세 가지 가능성을 내세우고 그 뒤에 따르는 우리들의 행동이 자기의 요구 조건대로 이행된다면 나의 제안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첫째, 사랑하는 캐롤라인이 죽을 경우에는 반드시 1년 후에 그와 결혼할 것. 둘째, 만일 캐롤라인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내 의사에 따라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한 것이므로 다시 교회에서 정식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캐롤라인에게 이야기할 것. 셋째, 뜻밖의 캐롤라인이 다시 결혼식을 거행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할 경우에는 나는 영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그와 결혼할 것.
그리고 캐롤라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샤를르에 대한 그의 애정을 옛 추억으로 그리게 될 때까지는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등이었다.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밤 11시가 되었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계획이 모두 달갑지 않았다. 나는 저녁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곁을 물러나기 전에 이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별로 반대하시지는 않았지만 진실이 없는 결혼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무리 우리들의 여의도는 선량한 것이고 가엾은 캐롤라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커다란 슬픔을 안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10월 1일. 아버지의 견해는 분명히 큰 착오일 것이다. 그것만이 상처받은 캐롤라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며 특별히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샤르르가 정식 결혼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도리가 없지 않을까. 아버지는 캐롤라인의 절망적인 병세의 원인이 애정 문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결혼식의 몇 마디 기도 소리만도 그녀에게 더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캐롤라인에게 넌지시 결혼식 이야기를 비춰보았다. 그 반응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캐롤라인에 대한 일은 아버지께 의논하지 말아야겠다. 아버지는 캐롤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 정오였다.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하여 나의 비밀 계획을 오늘 아침 아버지를 뵈러 온 신중한 젊은이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젊은이는 전에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웃 동네의 전도사로서 머지않아 목사가 될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딱한 사정과 그에 대한 나의 대책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사양치 않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비심에서 우러나는 일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인 오후 5시에 이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샤르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자 곧 그도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젠 캐롤라인에게만 이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자정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몹시 흥분하고 있었으므로 일의 결과를 적을 수가 없었다. 일은 계획한 대로 무난히 끝났다.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쩐지 죄를 지은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기뻤다. 물론 아버지께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께는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다. 식을 올리고 나서 창백하던 캐롤라인의 얼굴에도 천사와 같은 생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이제 캐롤라인의 병세가 점차 회복되어 정식 결혼을 올려야 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려도 별 탈이 없을 것 같다. 그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를 나무라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한편 가엾은 샤르르는 캐롤라인이 불행해질 경우에 보잘것없는 나를 택한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경우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런 말조차 아예 입에 올리지 말아야겠다. 샤르르는 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유럽으로 떠났다. 그는 처음에는 몹시 흥분하여 전신을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위로를 받자 마음을 가라앉혔다. 나는 그에게서 작별의 키스를 받았다. 나는 나중에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생각하고 몹시 후회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었다.
10월 6일 캐롤라이나의 병세는 날로 회복되어 갔다. 샤르르가 갑자기 떠나야만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녀는 매우 명랑하였다. 의사는 표면상으로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샤르르와 내가 아버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 처사는 캐롤라인에게 삶에 대한 커다란 환희를 가져다 주었던 모양이다. 10월 8일 캐롤라인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어 갔다. 나는 내 힘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비록 나는 영영 샤를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놀라운 사건. 2월 5일 오랫동안 일기를 쓸 겨를도 없이 보냈다. 이제야 겨우 한두 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 넉 달 동안 캐롤라인의 병세 회복을 위해 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은 얼마나 지루하였던지 처음에는 회복이 더디더니 나중에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얼마나 복잡하고 무서운 일들이 마음속을 지나갔는가. 처음에 우리가 거짓 계획을 꾸민 것이 불길 없이 헝클어진 거미줄을 푸는 결과가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샤를르는 그가 머물고 있는 베니스에서 나를 원망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아직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허위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왔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캐롤라인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이 순간까지도 샤를르가 그녀를 백년 해로할 아내로 삼은 줄 알고 믿고 있을 것이 아닌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 세 사람은 모두 난처한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을 때 영원히 사라져버릴 운명에 놓여있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그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분별력을 잃고 한 사람만을 위하여 외골수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만일 그때 샤를르가 캐롤라인과 진실한 결혼을 하였던들 지금쯤은 모든 생활이 안정되었을 것이다. 그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캐롤라인이 죽었다면 그의 생각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일이 그렇게 되었던들 나는 지금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세상 풍파에 시달림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가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동요를 일으켰다. 모든 것이 실한오라기에 달려있다. 만일 동생이 그들의 결혼이 정식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샤를르와 나의 가면에 대하여 분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캐롤라인이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용서한다면 샤를르는 캐롤라인과 어쩔 수 없이 정식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설사 샤를르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잘 타일러 이를 원만히 매듭짓도록 해야만 한다. 나는 지난달부터 캐롤라인에게 사실을 말할까 하고 별려왔었다. 그때는 내가 설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건강에 별로 지장이 없을 만큼 몸이 회복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말할 기력과 용기가 없었다. 샤르르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띄워야겠다. 3월 14일 동생은 샤르르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떠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편지도 자주 보내주지 않고 몇 통의 편지는 매우 냉정한 글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불쌍히 여겨 결혼을 한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샤를르는 지금쯤
자기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녀의 생각이 이 정도로 사실에 접근해 있으면서도 아직 진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밖에 또 한 가지 작은 걱정거리는 젊은 전도사도 그가 맡은 역할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판단을 올바르게 하였지만 지나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폐만 끼쳤으니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4월 2일 동생의 건강은 상당히 회복되었다. 물론 몸이 아주 성할 때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붉으스레한 핏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동생은 아직도 자기가 혹시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진상 중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부만을 들려주었다. 샤를르는 캐롤라인의 병 때문에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돌보지 않고 결혼했으므로 자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집을 마련하는 대로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한편 나는 샤를르에게 편지를 보내어 곧 돌아와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있는 나를 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샤를르는 내 편지 속에서 사랑의 표시는 한마디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4월 10일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그가 머물러 있다는 베니스로 요즘 내가 보낸 편지와 캐롤라인이 붙인 편지에도 전혀 회답이 없었던 것이다. 동생은 그가 몸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어서 소식이나 왔으면 좋겠다. 아마도 나의 매정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가 감정을 상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나 때문에 정말 감정을 상했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쩌면 내가 너무 낙심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캐롤라인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생은 뭣도 모르고 어떤 무서운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생은 샤를르를 만나 자기가 언제나 그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아내가 되려고 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했었다. 이 얼마나 천진하고 아름다운 순정인가.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월 15일 캐롤라인이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고 비탄에 잠기셨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나는 그 애가 간 곳이 어딘지 대충 짐작할 수는 있다. 나는 얼마나 고약한 여자였던가. 그리고 캐롤라인은 또 얼마나 순진한 철부지인가. 오, 진작 동생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후 1시다. 아직 캐롤라인이 간 곳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집안일을 가르치려고 데려온 계집아이까지 자취를 감췄다. 아마도 캐롤라인이 혼자 여행하는 것이 불편해 데리고 간 것인지도 모른다. 캐롤라인은 혼자서 걱정하던 끝에 그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동생은 베니스로 갔을 테지 남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가겠는가. 이제 생각해보니 지난 며칠 동안 동생에게는 집을 떠나려는 눈치가 보였던 것 같다. 이것은 마치 철새에게 흘러다니는 본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러나 캐롤라인이 나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도움도 받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으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나갈 뿐이다. 그렇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밖에 될 수 없는 계집아이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다니 그들은 아마 도둑이라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오후 8시다. 나의 추측대로 캐롤라인은 샤르르를 찾아 집을 나선 것이다.
캐롤라인이 어느 새벽에 미더마우스 레지스에서 붙인 편지가 오후에 도착하였다. 오늘 하인이 업으로 편지를 가지러 나갔던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일까지 편지를 받지 못했을 터였다. 캐롤라인의 편지에는 오직 샤를르를 찾겠다는 일편단심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는 이야기와 자기의 그러한 처지를 이해하고 귀찮게 굴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뿐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처럼 온순하기만 한 캐롤라인이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대담한 짓을 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지만 가엽게도 그는 베니스를 떠났는지도 모른다. 캐롤라인은 몇 주일을 헤매어도 영영 그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아신 후에 곧 9시까지 떠날 준비를 갖춰 놓으라고 하셨다. 그래야만 밤 연락선에 맞추어 갈수 있는 기차를 탈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았다. 출발하기 전까지는 1시간쯤 여유가 있으므로 기다리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펜을 들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든 캐롤라인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샤를르를 몹시 나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캐롤라인이 사랑의 눈이므로 애인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처럼 불행한 입장에 있는 내가 캐롤라인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애가 아니며 어느 모로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단지 사랑에 불타 집을 나서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철없는 그녀가 아닌가. 우리는 파리에 갈 것이므로 어쩌면 그곳에서 캐롤라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불안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캐롤라인을 찾아서 4월 16일 저녁 무렵 파리 호텔에서 이곳에서 캐롤라인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미리 짐작한 바대로 그녀는 파리에서 이 호텔밖에 모르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아침부터 복잡한 일과 감정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 소파에 누워 자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 차라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기를 얼른 써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복잡한 머리가 한결 가라앉을 것 같다. 아버지와 나는 오늘 아침에야 이곳에 도착하였다. 베니스는 가까워질수록 조용하고 푸른 바다에 뗏목처럼 떠있는 코르크의 도시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차창 밖으로 잠깐 바라보았을 뿐곧 물을 건너 정거장 구내로 들어갔다. 우리가 역 정면에 있는 첫 층계에 발을 디뎠을 때 검은 곤돌라가 줄을 지어 있었고 사공들이 외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아버지는 몹시 당황하여 곧 노가 두개 달린 곤돌라를 한척 사셨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그들은 곤돌라 두 척을 청하는 줄 알고 두 척을 보내왔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나는 각각 다른 곤돌라를 타게 되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아버지가 미리 주문했던 배로 바꿔 탄 후에 스카보니 강언덕 위에 있는 호텔을 향하여 노를 젓도록 일렀다. 그 호텔은 바로 지난번에 드라 휘스터 씨가 편지를 쓸때 묵고 있던 곳이었다. 우리가 찾아온 호텔은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루 이틀은 물론이고 여러 날 동안 묵어도 무관할 정도였다. 나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곧 숙박 명단이 걸려있는 홀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곧 샤르르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주인공은 그가 아닌 캐롤라인이었다. 나는 다시 수위를 찾아갔다. 캐롤라인이 반드시 드라 헤스터 부인으로 행세하리라고 생각한 나는 아버지가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 이름을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혹시 어느 영국 부인이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영국 부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질문을 하신단 말인가? 막 오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오늘 아침 새벽차로 이곳에 오셨지요. 그때 바깥으로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를 깨우지 말라고 하시고 혼자 방에 계십니다.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나를 보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들었던지 그녀는 발소리를 내면서 층계를 내려왔다. 캐롤라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나는 그녀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을 찾아왔어. 하지만 아직도 그일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여기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캐롤라인은 자기 행동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기 싫었던지 곧 돌아가려고 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한 방으로 가서 단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지만 캐롤라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 텅 비어 있었으므로 나는 그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말끝을 맺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간단히 띄엄띄엄 그 결혼식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정식 결혼이 아니었다고? 캐롤라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정말 결혼식이 아니었어. 모든 것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야. 그러나 캐롤라인은 나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의 아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난 뭐야? 캐롤라인이 이렇게 외쳤다. 나는 보다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처사가 옳다는 것을 정성껏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캐롤라인이 말귀를 알아듣게 하기보다도 나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캐롤라인은 이를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엄청난 비탄에 삼겨버렸다. 그녀는 어느 정도 슬픔이 진정되자 샤르르와 나를 비난하였다. 왜 그런 방법으로 나를 속였어? 언제나 양순하기만 하던 캐롤라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손하게 항의하였다. 어떻게 그따위 위선을 행할 수 있느냐고. 아, 맙소사. 언니가 나에게 그런 함정을 파주다니.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생명을 건질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러나 캐롤라인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캐롤라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때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아, 여기들 있었구나. 난 어디를 갔나 했지. 캐롤라인도 같이 있고. 아, 아버지도 이 괴상한 연극을 함께 꾸몄나요? 뭐라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아버지도 그제야 내가 말씀드렸던 일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는 곧 캐롤라인의 편을 들어주셨다.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캐롤라인은 벌떡 일어나 거친 걸음으로 방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도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나는 혼자 남아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는 한시바삐 샤르르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았다. 호텔의 사원이 드라 휘스터 씨가 방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는 말을 전해주자 나는 그를 따라 샤를르에게 갔다. 그러나 몇 걸음도 내딛기 전에 그는 호텔에서 나와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몹시 놀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모든 감정을 누르고 캐롤라인이 와 있다고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알고 계셨어요?
방금 알았죠. 샤를르 씨, 당신이 캐롤라인과의 결혼을 지연시켜서 우리들의 처지가 난처해졌으니 어떡하면 좋죠? 캐롤라인과 저의 편지에는 답상도 안 해주시고. 난 당신을 만나 직접 대답하려 했어요. 그리고 당신과 캐롤라인에게 나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캐롤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버렸어요. 당신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나에게는 경멸을 던지고 말이에요. 샤르르는 말없이 오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곤돌라가 향하고 있을 방향을 가리키며 뒤쫓아가지 않겠느냐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뜻한 곤돌라는 두 사공이 젖는 것이었으므로 곧 그들의 뒤를 따라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쉽사리 우리들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 곤돌라는 지붕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탄 것은 지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배가 그 담 밑을 끼고 돌고 있을 때 그들은 22번가 종점 근처의 층계에서 곤돌라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들이 그곳에 닿았을 때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우리는 곤돌라에서 내리자 낮은 층계 뒤에 서서 샤르르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샤르르의 기색을 살펴보았다. 샤르르는 명상에 잠긴 모습이었다. 가셔서 캐롤라인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샤르르는 내 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걸어갔지만 빨리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불쑥 튀어나온 유리창가에서 동생과 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한참 만에 나를 돌아다 보며 손짓을 하기에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들과 만났다. 캐롤라인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더니 아무렇게나 인사를 던지고는 아버지의 팔을 마구 끌어당기며 한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랜드 카넬 위에 있는 건물 뒤로 통하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드라 웨스트 씨가 천천히 내 곁으로 왔을 때 나는 새삼스럽게 내 처지를 생각하고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제3의 조건이 야기된 것이다. 캐롤라인이 샤르르를 거부하였으니 이제 그는 마음대로 내게 청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함께 보트를 타고 돌아왔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배가 그랜드 카넬의 모퉁이로 접어들자 비로소 입을 열었다. 캐롤라인은 몹시 잔인하게 말하더군요. 그처럼 정성껏 보살펴준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요. 그렇지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 이제야 그에게 자소지종을 말했으니까요. 그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캐롤라인은 도도하고 존엄하게 굴더군요. 그렇지만 당신의 태도가 훨씬 더 훌륭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다 아셨어요? 그는 우리들이 하는 짓을 모조리 들었다는 것이다. 그 호텔의 식당은 접는 문이 가운데 있어서 방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가 밖에서 들어갔을 때 그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알리샤, 난 무엇보다 그녀에게 사죄하는 당신의 마음씨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어. 이제는 당신을 나의 약혼자로 생각해도 괜찮겠지요?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막았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캐롤라인은 당신과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캐롤라인에게 정식으로 아내가 되어달라거나 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우리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는 사공에게 넌지시 방향을 알려주었던 모양이다.
내가 곤돌라의 몸을 맡긴 채 몽롱히 앉아 있을 때 배는 운하를 거슬러 올라가 그리마니 궁전 근처에서 옆길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커다란 교회당에 서 있는 구석 층계에서 발을 멈추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후라니 교회 앞입니다. 우리가 저기서 결혼할 수 있지요. 어쨌든 들어가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니 결혼식을 하는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매우 음침한 것은 사실이었다. 비니슬은 말 자체에 풍기고 있는 황폐라는 말이 여기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웅장한 건축물은 그것을 지탱해낼 만큼 단정하지 못한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다. 벽은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거미줄은 그와 똑같이 유리창을 뒤덮고 있었다. 몹시 역한 냄새가 확 끼쳐왔다. 샤를로와 나는 잠시 동안 침묵에 잠긴 채 교회 안을 거닐었다. 이따금 기념비나 그 밖의 물건을 설명하는 샤를로의 목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그가 결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며 성물 안치소로 통하는 남쪽 복도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맞은편 끝에 있는 작은 계단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오직 한 사람의 여인이 있을 뿐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베라니가 그린 아름다운 성상 앞에 꿇어앉아 있었는데 성화의 아름다움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울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캐롤라인이었다. 나는 샤를로에게 손짓을 하였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보세요. 캐롤라인은 반드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나는 살며시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낸 후 복도로 되돌아서서 서쪽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다. 그랜드 카닐 근처에 아늑한 거처를 마련한 후 스카보니 강가로 나를 데리러 가셨는데 내가 없더라고 하시며 우울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는 캐롤라인을 여관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캐롤라인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되도록 이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했다. 나는 지난 날을 재론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하는 길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나의 의견에 동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샤르르가 캐롤라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을 놓아두고 우리만 그곳을 떠나자는 나의 제안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 그들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여관에는 내가 있을 방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샤르르와 캐롤라인을 실은 곤돌라가 보일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 돌아왔다. 곤돌라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동생의 파라솔을 보고서 그들을 알아보았다. 샤를로와 캐롤라인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샤를로는 창백해 보였다. 배가 여관 앞 층계에 이르자 샤를로는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나는 캐롤라인이 샤를로의 친절을 뿌리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잠시 후에 캐롤라인이 내 방문 앞을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이 만난 결과가 몹시 궁금하였다. 샤르르를 태운 곤돌라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문간에서 막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그러나 강으로 갈 계획이 아닌 듯 마르조 22번 가로 통하는 길로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캐롤라인은 당신을 용서했나요? 내가 말했다.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알리샤, 우리는 서로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동생이 나의 아내가 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동생을 위해 양보하겠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의 말을 더 생각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할 것입니까? 아마 그래야겠지요. 나는 바짝 마른 입술로 대답했다. 당신은 동생의 것 할 수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오직 체면만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좋습니다. 체면을 위해 사랑을 버린다는 말씀이죠. 캐롤라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인이 허락한다면 그녀와 결혼하지요. 여기서가 아니고 영국의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언제요? 캐롤라인과 같이 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일주일 안으로 하지요. 지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거리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날, 4월 20일, 밀란에서 밤 11시 반이다. 우리는 멀리 집을 떠나 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주요 인물이 아니었으므로 되도록 여러 사람과 동떨어져 여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예의범절도 잊고 혼자 밖으로 뛰쳐나갔다. 알렉산드로 만조니 거리를 천천히 거닐고 있는데 웅장한 빅토리오 엠마뉴엘 관이 눈에 띄었다. 나는 높은 유리 지붕의 상점가로 접어들어 팔각정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걸터 앉았다. 물결처럼 밀려가는 여행객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캐롤라인과 샤를르를 발견하였다. 지난번에 샤를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이 단둘이 서 있는 것은 처음 보았다. 캐롤라인도 나를 보았지만 외면하였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캐롤라인과 나는 베니스에서 만난 후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언니, 샤를르가 언니를 용서하래. 언니를 용서하겠어. 캐롤라인은 내 곁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했느냐고 물었다. 동생은 그래 하고 수줍은 듯이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집에 돌아가면 곧 결혼할 거야. 캐롤라인과 나는 겨우 이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캐롤라인과 나는 나란히 걸었다. 샤르르는 약간 뒤떨어져 따라왔다. 캐롤라인은 마치 그가 우리 뒤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듯이 수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체면을 위해 사랑을 버린다. 샤르르의 이 말이 귀에 쨍쨍 울리는 것만 같았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캐롤라인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4월 25일 샤르르와 함께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이 암암리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그렇지만 물결처럼 이상할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일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샤르르는 이웃 마을에 머물며 결혼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허가가 나오기만 하면 그는 곧 여기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 다음 캐롤라인을 데리고 떠날 것이 아닌가. 샤르르의 얼굴에는 만족한 빛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빛이 떠돌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일에 대하여 그는 그 후로 한마디도 비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정한 계획대로 조그마한 변동도 없이 진행할 모양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행복해지겠지.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렇지만 까닭없이 불안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5월 6일 결혼식 전날 밤이다. 캐롤라인은 전처럼 쾌활하지는 않지만 흐뭇한 행복감에 잠긴 것 같았다. 그녀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지만 샤르르에 대해서도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마치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그의 그러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결혼식을 보살펴주기 위해 여기 있어야만 한다. 내가 여기서 어른거리지만 않아도 샤르르의 마음은 것처럼 산란하지 않을 텐데, 공연이 내가 마음대로 쓸데없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샤르르와 캐롤라인도 다른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될 것이다. 5월 7일,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다. 이제 막 교회에서 돌아왔다. 오늘 아침 아버지는 샤르르의 얼굴이 너무도 창백하자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아니요,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군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모두 교회로 가서 별일 없이 순조롭게 식을 끝마쳤다. 오후 4시였다. 지금쯤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저리도 우물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샤르르는 반 시간 전에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캐롤라인은 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차를 놓치지나 않을까 하여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이처럼 사소한 것은 크게 염려할 것은 못 되지만 웬일인지 나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9월 14일. 어느덧 넉 달이 지났다. 아니, 겨우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몇 해를 보낸 것 같다. 내가 이 일기장에 그들의 결혼 이야기를 적은 것이 겨우 16, 17주 전의 일이라니. 나는 그때 비하면 무척 늙은 것 같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샤르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6시가 되었어야 가엾은 캐롤라인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안에 떨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때 수원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부르는 초인종 소리에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무서운 소식을 들은 것이다. 이미 샤르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수원지 관리인이 목장에 있는 수문을 닫으러 갔을 때 그는 저수지 및 소용돌이 속에서 모자가 이리저리 떠다니며 그 밑에 무언가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곧 의아한 생각을 갖고 수문을 내려 물을 뽑았고 사람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다시금 여기에 적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것이다. 샤르르는 곧 집으로 운반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우리는 모두 캐롤라인을 걱정하였다. 사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캐롤라인의 슬픔은 실컷 울고 난후 깨끗이 가셔버렸다. 샤르르는 전부터 가끔 목장길을 건너 맞은편 언덕에 사는 무명화가였던 눈먼 노인을 찾아가 몇 푼씩 보태주었다는 것이다. 그날도 샤르르는 노인에게 돈을 보태주고 작별 인사를 할겸 그곳에 갔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배심원들은 그의 죽음을 우연한 실수로 단정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샤르르는 노인을 구제하러 갈때 개천을 건너다 실족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한 여인만은 그것이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왜그 시간에 손수 그런 일을 하러 나섰는지 의심하였다. 그런 선물쯤이야 아무나 손쉽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자살 행위가 교회에서 거행한 결혼식처럼 샤르르의 그날의 일과 중에 하나였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체면을 위해 사랑을 부리겠단 말이지요. 캐롤라인이 허락한다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랜드 칸을 위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 말을 하였을 때 샤르르는 이미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필이면 왜이 시각에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샤를로와 동생 캐롤라인의 사랑의 전말을 도서없이나마 내 일기장 위에 매듭을 짓고 싶었기 때문이다. 캐롤라인은 비탄 속에서나마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느덧 해가 지났다. 우연히 옛 일기가 눈에 띄었다. 이 일기 속엔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비치던 날의 일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읽어보니 즐겁다고 해야 좋을까? 서글프다고 해야 좋을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나는 지난날의 기록을 완결하기 위하여 한마디 덧붙이려 한다. 1년 전 동생인 캐롤라인은 데오필라스 하니암시어의 간절한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하였다. 그는 바로 그가 허위 결혼을 도와준 자기의 위증을 뉘우치고 사랑으로 끝을 맺은 셈이다. 우리는 이제야 캐롤라인에게 지은 죄를 속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캐롤라인,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기를.